10만 1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해태제과식품입니다. 해태제과식품은 동사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해태홀딩스에 소속된 계열 회사로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 판매하는 종합제과기업임 동사는 지속적인 구매 프로세스의 개선, 효율적인 판매 조직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비용의 효과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과자, 냉동식품 등을 생산하며 전국적 영업조직망을 통해 다양한 유통 경로로 최종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식품회사로 성장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비스킷, 스낵, 검, 초콜릿 및 사탕을 포함한 과자 및 냉동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연양깽. 고향만두, 홈런볼, OS, 에이스, 맛동산 등의 다양한 장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허니버터칩은 출시와 함께 식품업계 내 허니 열풍을 일으킴 대시 동사와 일본 가루비사가 강원도 문막에 추가로 신축 공사를 증설, 2016년 5월에 완공하여 가동 중이며, 주로 허니버터칩을 생산하고 있음 재무 대시 냉동만두 판매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홈런볼, OS 등 장수 제품을 중심으로 과자류 판매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기타 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냉동만두의 판매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수의 장수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가격 인상,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해태제과식품의 시가총액은 175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해태제과식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36위입니다. 해태제과식품의 상장 주식수는 2,911만 6,820 주입니다. 해태제과식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해태제과식품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2.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5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3배, 9,5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3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9번지억 원, 260억 원, 2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75번지억 원, 마이너스 3억 원, 마이너스 22억 원입니다. 해태제과식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2번지 29%이고 유보율은 1958.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8 더하기 1.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9 더하기 1.67%